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처음이자 마지막에 액션 씬이었지. 그때 같이 찍는 처음 씬 아니었어요? 네. 그냥 같이 찍는 거의 첫 씬이었어요. 그런. 아, 처음에 보자마자 때리고 시작한 거야? 그죠. 이제 승윤이의 그 셔츠를 뿌려치면서 역사를 잡는 건데 단초가 계속 풀어지는 거 같아. 순진한에 꼬셔서 네가 뭘 하려고! 말 함부로 하지 마. 이 새끼가 진짜! 근데 결국에는 그 셔츠 찢어졌잖아. 그 셔츠가 되게 비싸다고 그러는데 회복됐나? 나름 내 소장의 비싼 셔츠였는데 괜히 내 옷을 입었다가 공변을 당한. 하지만 그 옷은 잘 수선해가지고 잘 입고 다녀요 다시? 그냥 다른 건 없었으면 저희가 이렇게 신나게 못 놀았어요. 정말 4박 5일 동안 정말 타이트하게 진짜 타이트하게 쉴 시간 없이 갈 땐 다 같이. She said yeah, let's do it again. 지금이 마지막일지도 몰라. 이 순간이 영원할 순 없기에 난 나를 버리고 널 놓치지 않을래. Cause I'm one and I'm you. 널 죽을 만큼 사랑해. It's you. Because I'm one and I'm you. 위험할 만큼 널 사랑해.방송이 나오고 나서 너무 여러분들이 좋아했던 대사가 있기 때문에 나는 찾았다. 찾았다. 아, 명장면이 찾았다. 찾았다. I find it. 엔딩. I find it. 찾았다. 저는 그거 첫 장면에서 그 우리랑 원영이랑 걸어가고 있다가 우리가 멈춰서 원영이 걸어가는 장면. 그 장면이 되게 좀 뭔가 굉장히 디테일한 감정선을 담고 있는 장면이기도 하고. 너는 나에게 선물이야. 하루하루가 내 생일 같아. 웃어가 늘 떠나질 않아. 이쁜 씬들이 많았으니까 한 컷을 뽑겠습니다. 짠! 우리가 마지막으로 여행을 떠나서 그 바닷가에서 막 바람이 불지 않습니까? 그때 사실 현장에서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서 막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리고 아 이건 어떻게 나올까라는 걱정을 했는데 일본 영화의 한 장면처럼 나와서 정말 마음에 드는 한 컷이었습니다. 저는 그 이제 원영이랑 싸우고 나서 제 혼자 이제 독백할 때 있잖아요. 겉으로는 대담한 척하고 뭔가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데 속은 굉장히 아팠던. 내 3년 짝사랑이 이렇게 마침표를 찍는구나. 아, 우리 헤어졌어요는 앞으로의 나의 연기 생활에 있어서 좋은 밑거름이었다. 우리 헤어졌어요는 1300만을 훌쩍 넘은 대작이었다. 나는 거기에 얻어서 잘 걸렸다. 우리 이제 헤어졌어요 안에는 인생이 들어있다. 우리 헤어졌어요는 헤어지지 않았다. 야 이게 뭐
이거지?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많이 얻었다고 생각하는 작품이어서 그런 작품 흔치 않습니다, 여러분. 이렇게 작품 끝나면 안 보게 되는데 정말 이런 팀 흔치 않고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저희 우리 헤어졌어요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